안녕하세요. 정보관리기술사 김상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해밍코드의 풀이입니다. 먼저 사전 지식으로 데이터 통신을 할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오류의 원인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오류를 제어하고 검출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수 있습니다. FEC와 BEC입니다. 순방향 전진 그리고 옆방향 후진이 있는데 순방향 전진이란 건 오류가 검출이 되면은 재전송을 요구하지 않고 수정해서 계속 나아가는 방식인 반면, 옆방향은 오류가 검출이 되면 송신층에 재전송을 요구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밍코드 같은 경우에는 FEC, 재전송을 요구하지 않고 수정을 해서 계속 진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해밍코드는 자기 정정 부호로서 검출 수정이 다 가능하고 1비트 오류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걸 위해서 잉여 비트, 페리티 비트가 많이 필요한데 이런 페리티 비트는 이에 n번째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관련된 공식으로는 이런 공식이 있는데 좀 이따가 직관적인 그림을 보시고 나서 이 공식을 이해를 해보려고 하시면 더잘될것 같습니다. 총 전송 비트가 17자리다라고 했을 때그 전송 비트는 해밍 비트랑 정보 비트가 합쳐진 비트입니다. 정보 비트란 건 내가 전송하고자 하는 비트고 해밍 비트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에러 검출을 위한 잉여 비트를 이에 n번째 자리에 넣은 그런 비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7번째 자리 안까지 1, 2, 4, 8, 16, 5가지의 해밍 비트가 필요하고 나머지 자리에 정보 비트가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보 비트라는 거는 전송 비트 전체 비트에서 페리티 비트를 뺀 만큼이 내가 실제로 전달하고자 하는 전송 비트고, 같은 말이지만 좀 공식을 바꿔보면 페리티 비트에다가 이런 정보 비트를 합쳐서 전체 전달하는 전송 비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리티 비트는 짝수 홀수 페리티로 나뉠 수 있는데, 짝수 페리티는 1의 개수가 짝수 개일 때 0, 홀수 페리티는 홀수 개일 때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홀짝성이 유지되는지를 가지고 오류 유무를 판별하게 되고, 페리티 비트 같은 경우는 오류 수정이 불가한데 반해 해밍 코드로는 이런 페리티 비트를 사용해서 수정까지 가능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리티 비트는 해밍 비트와 전송 비트로 나누게 되고, 이제 각각 이에 n번째 자리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에서 17까지 예를 들게 되면은 페리티 비트는 2에 0, 2에 1, 2에 3, 2에 4, 2에 2, 2에 3, 2에 4라고 해서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자리엔 데이터 비트가 들어가는데, 반대로 표현하게 되면 원래 데이터 비트가 주어졌는데 여기에 에러를 위해서 페리티 비트를 심었다라고 보시는 게좀더 맞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리티 비트의 자리를 한번 잡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구해졌을 때각 페리티 비트가 지금 5개가 필요하거든요. 이 페리티 비트는 각각 시작하는 건 자기 자리에서 시작을 하는데 P1 같은 경우에는 1이니까 하나 먹고 하나 버리고 하나 먹고 하나 버리고 이렇게 색칼함을 칠해보면은 이 색깔이 칠해진 자리는 내가 앞으로 데이터를 가져가는 자리고 나머지 자리는 그냥 이제 구멍이 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P2 같은 경우에는 2개 먹고 2개 버리고 2개 먹고 2개 버리고 P4 같은 경우에는 4개 먹고 4개 버리고 이런 식으로 보셔서 색깔이 칠해진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요 자리가 이제 이런 비트들이 걸리는 자리고 이렇게 색깔이 안 칠해진 부분은 비트가 그냥 지나가는 자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같은 문제를 짝수 페리티로 한번 홀수 페리티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짝수 페리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제가 정보 비트 110010이라고 했을 때 전송 비트를 구해라라는 문제인데 전송 비트는 정보 비트에다가 페리티 비트를 더해서 전송을 하는 거죠. 지금 110010이라고 데이터 자리를 넣게 되고 각각 자리에 페리티 비트가 있을 때 색칠은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이 전송 비트에서 이 물음표가 돼 있는 페리티 비트까지를 구해야지만 넘길 수 있겠죠. 이런 페리티 비트를 도출해야지만 전송 비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짝홀 수성을 한번 구해보면 이 페리티 비트는 지금 1이 3개니까 홀수인 상태고 마찬가지로 홀수, 홀수, 홀수인 상태인데 저희가 지금 짝수 페리티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짝수로 만들어야 되려면 여기 라인이 1111이 들어가면은 전부 다 짝수가 되겠죠. 그러면 전송 비트로 지금 아까 비웠던 물음표 자리, 요 물음표 전송 비트 자리가 1로 다 채워지겠죠. 그렇게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에러를 찾나요? 일부러 제가 세 번째 자리에다가 0이라고 에러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렇게 에러를 발생시킨 다음에 각 자리 색깔 칠해진 자리에다가 집어넣고 짝홀 수성을 또 구해봅니다. 111 홀수고 11 짝수고 이런 식으로 구해서 지금 제가 짝수 페리티를 하게 되면 짝수 페리티는 1의 개수가 짝수일 때 0이기 때문에
짝수계니까 0, 홀수계니까 1이라고 해서 밑에서 또 훑어 올라가게 되면 0, 0, 1, 1이라고 해서 2 더하기 1은 3, 세 번째 자리에 오류가 있다라고 해서 맞게 구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홀스페리티를 구해보게 되면은 똑같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물음표를 구해야 되죠. 지금은 홀수계로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홀수페리티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홀수계가 되려면 아까는 짝수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1111이었는데 이번에 홀수계가 되면 되니까 0000으로 그대로 둬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0으로 전선 비트가 구해지게 되는 거죠. 일부러 제가 다섯 번째 자리에 에러를 발생시켜봤습니다. 원래 0인데 1로 바꿔봤죠. 그러고 나서 똑같이 아까 색칠된 자리에다가 데이터를 떨어뜨려 봤을 때 홀자성을 구해봅니다. P1 같은 경우에는 1, 1 짝이고 P8 같은 경우에는 1이니까 홀이고 이런 식으로. 근데 홀스페리티 같은 경우에는 홀스페리티는 1의 개수가 홀수계일 때 0이니까 1의 개수가 홀수계니까 0, 짝수계니까 1에서 0, 1, 0,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4니까 5, 다섯 번째 자리에 에러. 라고 해서 맞게 찾아집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다섯 번째 에러를 안 냈다면 여기가 여전히 1이었겠죠? 그러면은 1, 1, 1 해서 홀이었을 거고 1이어서 홀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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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이면은 0, 0, 0, 0이니까 0번째 자리 오류가 없다라고 뜨는 거죠. 그리고 보셔야 될 게 비트 순서입니다. 엔디언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엔디언은 연속된 대상을 배열하는 이런 자리의 방식인데 빅엔디언과 리틀엔디언으로 나누어집니다. LSB 최상위 비트 우선이냐 LSB 최하위 비트 우선이냐 라는 건데 큰 단위가 앞에 오는 거냐 작은 단위가 앞에 오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1, 2, 3, 3이면 1, 2, 3, 4냐 아니면 3, 4, 1, 1이냐 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가 넘버 진행했던 1에서 12까지 이렇게 넣게 되는 방식이 빅엔디언 방식이고요. 이제 리틀엔디언 방식은 저희가 이제 예를 진행해보지 않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전송 비트를 구하기 위해서 정보 비트가 주어져 있는데 그럼 페리티 비트를 구해야겠죠. 마찬가지로 1에서 12까지를 쓰시고 페리티랑 정보 넣고 색깔 칠하는 거 똑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색깔 칠하시고 아까 하셨던 이런 짝홀수 할 때 했던 문제를 거울로 반전시키듯이 반전시켜서 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짝수 페리티로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각각 페리티 비트 자리를 짝수가 되게 집어넣고 전송 비트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신 비트로 일부러 제가 세 번째 자리에 에러를 발생시켜봤습니다. 그랬을 때 잘 구해지는지 보시게 되면 홀홀 짝짝에서 짝이니까 0011에서 올라가면 0011, 2 더하기 1, 세 번째 자리 오류가 발생한다 라고 해서 똑같이 구해집니다. 주의하실 점은 빅엔디언이든 리틀엔디언이든 데이터 이렇게 넣어서 시작하는데 그냥 여기가 거꾸로라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보 비트를 이렇게 순서대로 집어넣는데 위에 헤더가 1에서 10까지라는 거 이렇게 두 개를 헷갈리지 마시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혹시 문제에서 주어진 게 없다면은 짝, 콜, 페리티 비트 중에 어떤 걸 쓸지 그리고 이렇게 엔디언 중에서 리틀 엔디언을 할지 빅 엔디언을 할지를 내가 좀 언급을 해주고 한정을 짓고 넘어가시게 되는 게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로 아까 해밍 코드 같은 경우에는 1비트 오류만 수정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런 해밍 코드를 계산한 방식으로 여러 개 비트가 있어도 오류 수정이 가능한 상승 코드 방식이 있다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